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뒤에 건물들이 막 보이죠? 여기는 세인트 조셉이라는 병원이에요. 오늘은 7월 12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셋째를 임신했거든요. 근데 1년 10달 이제 지나서 오늘 출산을 하러 병원으로 왔습니다. 자연분만은 아니고 이제 유도분만을 한다고 해서 오늘 예약을 잡고 오늘 병원으로 왔어요. 사실은 어저께 토요일날 예약이 돼 있었는데 요즘 뭐 애가 나오는 사람이 많나 봐요. 그래갖고 자리가 꽉차 있어갖고 스케줄이 하루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7월 12일 오늘 이렇게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둘만 병원에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가 대신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 지금 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출산을 할때 지금 남편밖에 못 와요. 남편밖에 못 오고 가족 중에서도 한 명밖에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만 딱 이렇게 지금 둘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려와서 셋째가 나오는 모습을 좀 이렇게 같이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조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오기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왔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는 세인트 조셉이라는 병원이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산부인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ER이라고 응급센터를 먼저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분만 맞나? 분만실 이런 데로 이제 이동을 해서 애를 낳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애를 낳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애가 나오는지도 저희도 영상으로 좀 기록으로 남겨놓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또 병원에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일단 병원에 들어왔어요. 입구에서 일단 체온을 재고요. 그래갖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정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라고 하니까 저만 이제 들여보내줬고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좀 검문 검색이라고 하네. 그런 게 조금 강화가 된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원래 병원에서 하는 거죠? 팔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적힌 이런 거를 해주고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노란 스티커에 날짜를 써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온도 재는 거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만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준이랑 서준이를 다 여기서 낳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서 지금 순조롭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I just wanna come in for induction. Okay, I'm gonna have you wait right there for just a moment and get your nurse, okay? Okay.
지금 분만실에 왔는데 이렇게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뭐 도어링 그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어 갖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줄 건가 봐요. 근데 원래 여기 애기 나도 맨날 여기 띵동하고 와야 돼. 기다리라 그런 거야? 응, 근데 10월 타. 네, 지금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요. 뒤에 이렇게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가 첫째, 둘째를 다 여기서 출산을 하긴 했는데 여기는 그거 같아요. 그냥 입 초반에 일단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고 병실에 지금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그리고 유도 분만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사 이런 거를 좀 맞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병실에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첫째, 둘째 날 때도 이렇게 있다가 산통이 좀 시작이 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조금 분만실로 따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 이렇게 뭐 수중 분만이라거나 맞나? 아니지 자연 분만. 자연 분만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물 욕조 같은 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수중 분만 욕조 있었어. 수중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욕조도 있는 데도 있었고. 뭐 좀 그런 시설들이 여기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따가 이제 뭐 주사 같은 거 맞고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간호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메인 도어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온도 체크업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리셉션 뭐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본인 이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팔에 이렇게 뭐 무슨 팔찌 같은 거 채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의 그 메인 복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만을 하는 이런 산부인과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산부인과 층 이런 그 담당 병원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총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별로, 한 시간별로나 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계속 변할 때마다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배달이 왔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는 하루 3끼 다 제공이 되고 방문자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해준대요. 오자는 한 그러니까 하루에 그 뭐 조식이나 점심 저녁 중에 선택해서 한 번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치사하긴 한데 그래도 주니까 다행이네. 사주 그때는 한 번도 안 줬죠. 네, 여기 지금 시간이 밤 새벽 1시예요. 여기 온 지 12시간이 넘어서 지금 11시간 지났습니다.